하이 hey, 여러분 브로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은 진짜 어마무시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구독자분이신데 낚시를 하다가 바로 생태교란종인 늑대거북이를 잡았는데 크기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인지 그리고 어떻게 잡았는지 그 현장 속에 가가지고 늑대거북이 뭐 서식하는 그런 장소도 한번 보고 한번 늑대거북이를 퇴치할 수 있는지 한번 가서 도전도 한번 해보고 그 늑대거북이를 수거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더도 말고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기릿. 아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있네. 와 이거 직접 잡으신 거잖아요. 엄청 크네. 와, 이거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낚시로 잡았죠. 아, 훌치기로. 와, 이게 진짜 잡히긴 하는구나. 여러분들 이게 늑대거북인데 사이즈가 제가 본 늑대거북이 중에서는 진짜 가장 큰 것 같아요. 와, 이거 처음에 잡으셨을 때 어떻게 올리셨어요? 그냥 이제 한 명이 이제 낚싯대를 이제 땡기고 이제 한 명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아, 이렇게 약간 질질 끌어서. 네. 근데 얘가 생각보다 엄청 깔끔하네. 아, 여기 이끼가 있긴 있다. 와, 진짜 엄청나게 크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태기구란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살려주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이 시청이나 이런 데 연락해서 수거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 친구가 발견된 장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때 현재 그때 잡은 거예요, 사진? 네. 코에 피가 나고 있네. 아, 이게 올라올 때 부딪혔나 보다.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와, 저기 보면은 곳곳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이시나요? 늑대거북이가 그리고 붉은기거북이 생태계교란종들이 실제로 이런 풀밭에다 산란을 굉장히 많이 하고 땅을 파고 들어와서 동면을 하거든요. 와 오늘 잡았던 그 장소가 여기인데 어떻게 잡았는지 여기 친구가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초고수 같아요. 풀치기로 다 잡는다고 합니다. 아 바로 이 자리에서 잡으신 거예요? 네 이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근데 딱 보면은 진짜 그냥 살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환경 자체가 좋은데 여기서 잡아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아 이게 영상이 없어서 굉장히 아쉽지만 아까 트렁크에 늑대거북이 들어간 거 보셨죠? 무튼 이곳에서 잡았고 여기서는 뭐 생미끼나 이런 거는 불법이라 하고 쿨치기나 루어 낚시를 해서 백스 낚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런 곳에 좀 많이 계십니다. 오기 전에도 몇 팀을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낚시하시면서 뭐 거북이 종류 늑대거북이 말고도 뭐 다른 것도 많이 봤어요? 자방아 남생이 같은 거 많이 봤습니다. 아 남생이까지 봤어요? 와 남생이는 여러분 천연기념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랑 남생이 우리나라 토종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늑대거북이조차 한 마리 있다라는 자체가 우선은 생태계를 이제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요 친구가 굉장히 잘한 거죠. 늑대거북이 퇴치를 했다는 자체가 물론 물고기들도 많이 먹으니까. 자 한번 해본다고 합니다. 실제로 늑대거북이 잡았을 때 저런 식으로 와 잘 던진다. 이렇게 던지고 오 이거 뭐야 깜짝이야. 어 나 때린 줄 알았네. 이거를 팍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아 딱 당기면 저기 조금씩 움직이네. 아 방금처럼 이렇게 세게 스윙이라고 하나? 이거를 하면은 그때 뭐가 묵직하게 걸리는 거예요? 팍 하다 보면 이제 딱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돌일 수도 있고 고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거북이가 걸린 거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옆에 친구는 낚시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이렇게 낚시를 맨날 즐겨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늑대거북이가 걸린 건데요. 근데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께서 바로 제보를 주신 건데 서울 불광천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늑대거북이가 정말 크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태풍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물이 범람했을 때 저희 산책로 그런 곳에서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실제 한국에서의 영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늑대거북이들도 나오는데 이렇게 작은 것들은 국내에서 자생하고 번식한 케이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여기 사진은 지금 없어졌지만 예전에 별스타그램에서 제주도에 사시는 분인데 늑대거북이 새끼 사체까지 저한테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인데 이 작은 늑대거북이들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사람이 있어도 천천히 가는 것, 이런 거 보는 것 자체가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태계 교란이 지금 심각한 거죠. 친구 오늘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뭐 안 잡히는데요? 오늘 힘들 것 같아요. 역시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 친구는 근데 온 김에 그냥 재미로 친구는 그냥 낚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여기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좋아해가지고 한번 그냥 좀만 이따 갈게요. 와, 진짜 늑대거북이가 살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여기 늑대거북이 한 마리 있으면 최상위 포식자거든요. 아무도 늑대거북이를 죽일 수도 없고 괴롭힐 수도 없어요. 이런데 올라와서 만약 늑대거북이끼리 만나서 짝짓기를 했다면 이런 곳에 올라와서 땅을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보통 늑대거북이는 여기 위에를 안 파고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로 해서 깊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이 안쪽에 산란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있는 것들도 주변에 흙이 이렇게 파헤쳐져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데도 잘 보면 와, 여기 구멍이 나 있네. 네, 실제로 붉은기 거북이도 산란을 해요. 구멍이 갑자기 뻥 뚫려 있어요. 진짜 그러네. 야 씨, 뭐야 이거, 알 나오는 거 아니야? 자, 무튼 그렇습니다. 아마 이곳에도 이제 리버쿠터라든지 붉은기 거북이들도 실제로 산란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우리나라 토종 거북이들, 토종자랑 남생이 지키려면 그런 친구들을 퇴치를 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우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거북이를 잡았는데 이게 무슨 거북인가요? 라는 얘기가 아직도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 토종 거북이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외래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유기하지 마세요. 제발. 와, 진짜 힘있게 엄청 세게 하는구나. 아, 이러면 고기 안 빠져요? 보통 여기서 잡으면 만약에 잉어, 붕어 또 뭐가 잡혀요? 가물치. 가물치까지? 근데 그 잡으면 어떻게 하시죠? 가려가죠. 아, 먹나요? 네. 아, 근데 여기 보면은 늑대거북이를 실제로 친구가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거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질질 끌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늑대거북이 걸렸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묵직하죠. 엄청 묵직해요? 아, 그래서 끌어가지고 여기로 해서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나왔다고 합니다. 무튼 저렇게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질질질. 자, 와, 이런 거 산란한 건데 이거 보이세요? 여기만 다르잖아요. 아, 지금 장비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가서 늑대거북이도 보고 정말 포악하고 정말 커집니다. 아까 잡은 개체도 엄청 크죠. 근데 실제로 플로리다라든지 미국에서는 이 늑대거북이랑 악어거북이가 악어거북이에 의해서 발가락이 잘리거나 굉장히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거를 이제 막대기에 달아서 굉장히 날카로운 걸 넣다 뺐다 하면서 이제 훌치기 원리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바닥에 붙어있는 늑대거북이랑 악어거북이를 실제로 잡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거기선 토종이니까 퇴치할 이유는 없고 위험하니까, 작업할 때 위험하니까 그 작업을 대부분 먼저 한다고 하네요. 와, 지금 잠시 꺼내서 보는데 미쳤다. 보이십니까? 와, 지금 보시면 얘가 얼마나 포악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엄청 포악해요. 진짜 크기는 지금 이만한데, 와, 약간 체감상 약간 이만합니다 진짜. 발톱도 엄청 날카로워. 그래, 이 꼬리 보이시나요? 이게 늑대거북이 주 특징인데 이게 되게 단단하게 갑옷처럼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얼마나 잘 먹었으면 지금 살도 엄청나게 많이 쪄 있는 상태예요. 증갑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등간만 30cm가 될 것 같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보고 위협이 됐는지 얘가 계속 응시를 하는데 물속에서 잘 안 나오는 종류라서 우리나라에 이제 방생이 되거나 유기가 됐을 때 눈에 잘 안 띄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바로 이 바로 옆에 하천 이런 곳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발견이 되더라도 이런 친구들은 절대 맨손으로 그냥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얘는 이제 스냅핑 터틀이라 해서 머리가 확 튀어나와요. 이걸로 한번 이렇게 해보자면 얘는 지금 이거를 이제 인식해서 물진 않는데 이제 사람을 공격할 때 머리가 갑자기 확 나오거든요. 먹이 사냥할 때 굉장히 재빠릅니다. 그래서 사정거리가 어느 정도 길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아, 이 친구는 아쉽지만 와 이렇게 보니까 더 공룡 같다. 수거를 해서 시청에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거북이를 발견했을 때는 시청에 연락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낚시에 걸렸을 때 잡혔을 때에는 우선은 손 절대적으로 머리 쪽에 가까이 대시면 안 됩니다. 딱 우리나라 거북이가 아닌 것처럼 딱 생겼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무튼 여러분들 생태계 교란종인 이 늑대거북이 제가 시청에 얘기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커 얘. 어우, 아, 발톱 긁혔어. 한 번에 긁혔어. 와, 진짜 거대하고 힘세고 위험한 친구입니다. 너도 참 불쌍하다. 야. 네, 여보세요. 예, 선생님, 그거 시청 환경정책관인데요. 네. 예, 저희 그거 저희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하시는 거 관리하시는 반장님 그 계셔가지고요. 네네네네. 그분한테 선생님 연락처를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아, 네네네.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아, 네네네. 핸드폰 번호로 오시더라도 좀 전화 한번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화 들으셨죠? 아, 착잡합니다. 이 친구 막상 또 보내려고 하니까 엄청 싸나운데 그래도 이게 또 한때는 이 새끼 때는 너무 작고 귀여워가지고 입양해서 잘 기르려고 했을 텐데 한때 이쁨 받았을 텐데 또 크고 또 키우기 힘드니까 또 유기해가지고 결국엔 얘가 떠나게 됐어요. 아무튼 와, 얘가 진짜 자연에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큰 늑대거북이 좀 보기 힘든데 이번에 한번 다시 물어봐. 아, 얘 좀 착하네. 아이고. 무튼 여러분들 얘한테 물리면은 치악력이 엄청 센 편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오! 당근 이거 그냥 부러지네. 당근이 좀 단단한 채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실제로 악어 거북이는 어우, 시싱하는 거 봐. 악어 거북이는 가만히 있지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면은 물지만 띠 거북이는 먹이가 있거나 뭐 옆에 있으면은 달려와서 헤엄쳐와서 물거든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시청에서 연락을 했고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이 친구는 아쉽지만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는 진짜 사랑받는 생물이었을 텐데 가족들도 있었을 거고 한데 이거 키우기 힘들다고 이렇게 방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이쁜 애여가지고 제 기준에서는 제가 데리고 있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예요? 아, 생태 교란 제거만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 싸나워서 만지시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아, 알고 계시죠? 큰일 나죠? 네. 근데 이게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아니요, 여기 탄천에는 네. 리버프터가 주종이에요. 붉은기 거북 이런 거요? 붉은기 거북은 거의 없고요. 리버프터. 네, 얘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근데 보통 이게 이렇게 수거하시면 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기 처분이 원칙이에요. 폐기가 폐기.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폐기라 하면 죽여야 되는 건데. 맞죠. 그런데 이거는 봐서
환경, 우리가 가을달인가? 환경부 관련해서 전시회를 할 예정이에요. 네. 이런 게 생태교란 어종, 저기, 생물이다 해가지고 전시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네.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 그래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도 교란 하나 들어오긴 했지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저씨 되게 착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친구가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네, 저희한테도 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오기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